내가 어떤 거에 일을 하면은 끝까지 내가 아주 그게 될 때까지 파고드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갑인생 분들도 이제 거의 고생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. 앞으로 욕심만 많이 부리지 마시고, 이렇게 내 주관대로만 가신다면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우신당입니다. 2022년도 띠벼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, 네. 2022년도가 무슨 띠의 해죠? 호랑이띠죠? 호랑이 띠의 해, 이번 시간이 또 호랑이 띠 운세예요. 아, 그래요? 자, 그럼 호랑이띠 운세 한번 알아볼까요? 이민년 해운에는, 이 호랑이띠 중에서 우리 그 환갑 되시는 이민생 분들, 우리 이민생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는 조금 몸수는 조심하셔야 돼요. 몸수 건강은 좀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아플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심하진 않겠어요. 내가 이제 아무리 안 좋은 해에 내가 아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이제 좋은 기운 재수로 다 돌려주시겠죠?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61 이민생 되시는 분들이 사업이나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은 요거는 이제 올 해운년에는 거의 다 재수운으로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음력으로 3월, 4월 달만 조금 사람만 조심하세요.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옳은 판단, 바른 판단을 못할 때 남이 말 들어서 자칫 잘못되는 수가 조금은 보여요. 그래서 음력으로 3, 4월 달만 잘 넘어가시면 인간으로 인한 피해는 보지 않으실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내가 탄탄한 사업을 하셔도 탄탄하게 가실 거고, 영업을 하셔도 내가 이름이 나고 명이 나실 거고, 또 자손으로도 굉장히 복받는 애가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. 범인분들 중에 지금 나이를 쭉 찍어 주셨는데, 네. 60 하나 되시는 이 범띠 이 분이 네. 그래도 요 범띠분들 중에 조금 운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신데요? 네, 이제 금전적으로나 좀 가정이 시끄러웠던 분들, 사업이 좀 위태로웠던 분들은 좋아지실 거고, 나머지 띠분들도 괜찮아요. 제가 나머지 볼 나이분들? 때는. 네, 이제 25살 무인생 분들,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, 직장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고요. 또 이제 37살 병인생 같은 경우에도 그 신축년 해운부터는 조금씩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이민년이 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쭉갈수 있는 기운이 보여요. 이제 49 되시는 갑인생 분들도 이 갑인생 분들이 굉장히 한 가지 고집이 있어요. 내가 어떤 거에 일을 하면은 끝까지 내가 아주 그게 될 때까지 파고드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갑인생 분들도 이제 거의 고생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. 앞으로 욕심만 많이 부리지 마시고, 이렇게 내 주관대로만 가신다면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범띠분들 2022년도 잘 네. 되시라고 네.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네, 우리 이제 범띠 되시는 분들, 이민년 한 해에는 그저 다, 큰 사고 없이, 또 큰, 뭐, 골칫덩어리 없이, 내가 속 썩는 일 없이, 사업으로, 영업으로, 가정으로, 또 자손으로, 모든 것이 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천신궁 황우신당이었습니다.